2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다.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착각한 걸까? 흔히들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. 적어도 난 아니길 바랬다. 되기 전에 방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니터하는 기간입니다. 이제 오디오 방송 들으시면서 피드백할 내용 문책에 적어주세요. 네. 좀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아침 모니터 할 때 네. 아침 주시나요? 5초 뒤에 방송 올릴게요. 네. 지금까지 제작 이정훈, 기술 조은정, 그리고 함께한 전 최세연이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함께 캠퍼스를 채우는 시간. 안녕하세요. 신청곡을 받습니다의 최세연입니다. 오늘 진행할 주제는 바로 운명인데요. 미리 받아놓은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466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첫사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 첫사랑은 시골에서 온 전학생이었어요.
도시에서만 살았을 것 같은 곱고 맑은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그 아이는 사투리가 엄청 심했어요. 그리고 그 친구는 왜소하고 소심한 탓에 반 아이들의 놀림거리였던 저를 항상 지켜줬답니다. 제 첫사랑은 거의 저만의 히어로였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첫사랑을 우연히,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. 정말 운명이 존재하는 걸까요? 그 아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신청합니다.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. 그럼 신청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. 처음 날 만나던 순간 숨이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. 난 참 목소리가 좋아서 했지. 걸을 때도 좋아서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. 우리에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. 넌 나에게 내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신발을 신고 예쁜 버스를 타고 꿈처럼 흘러오는 구름 속으로 그녀는 무대 위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작은 저번에 사연 그 써주신 거 신청곡을 봤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아, 샛별초 이재용 맞아?